자, 이제 자이스토리 수혈에서 앞에 부분에 대한 문제 풀이 중에 좀 자주 나오고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할 테니까 잘 봐.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몇 번이냐면 36번 문제 볼게요. 이거 국민 문제죠? 자, 시그마 KN 1부터 12까지의 K제곱. 자, 시그마 KN 2부터 12까지의 K제곱. 2부터요. 자, 시그마 KN 3부터 12까지의 K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이 뭐냐면, 자, 시그마 K는 12부터 12까지의 K제곱이다. 이게 이제 K제곱이 아니라 K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있는 숫자가 보일 때 1일 때만 공식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약간 조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보세요. K 대신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땡땡땡땡에서 12까지의 제곱이 첫 번째 항을 지금 현재 전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K 대신에 뭐부터? 2부터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부터 12제곱까지 라인 맞춰줘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땡땡땡에서 12제곱까지 그럼 세 번째는 K 대신에 3부터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서 12제곱이 되고 마지막은 12제곱만 그 앞에는 11제곱 더하기 12제곱만 그럼 그 앞에는 10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에 12의 제곱이라면 요것들의 합을 지금 현재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1의 제곱이 몇 개냐? 한 개야. 요거를 이제 묶어 써보면 요거 좀 묶어서 써보면 자 1의 제곱이 몇 개? 한 개요. 근데 2의 제곱 몇 개냐? 두 개요. 자, 2의 제곱이 몇 개냐? 두 개요. 자, 3의 제곱 몇 개냐? 3개예요. 3의 제곱 3개. 그러면 4의 제곱은 몇 개? 4개겠지.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1의 세제곱, 그럼 이건 2의 세제곱, 요거는 3의 세제곱, 요거는 4의 세제곱. 그럼 12의 제곱 몇 개? 12개. 그럼 얘도 그게 자, 1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세제곱들의 합을 들어있는 거니까 아,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 상승 계산한 얘기구나.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대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오른쪽 45번. 자, 45번 보면 또 문제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수열인지 몰라. 자, 시그마 n 1부터 20까지 an의 합이 얼마냐면 p래.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 2an 더하기 n이 자, p라고 하는 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자, 열 번째 항은 과연 얼마가 되냐? 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집중해 주시고 자,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시그마 n 1부터 20까지니까 다 똑같은 시그마를 씌워.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n 1부터 20까지의 an은 자, 시그마 n 1부터 20까지의 n이고 그럼 시그마 n 1부터 20까지 뭐가 되냐면 p가 되는 자, 요 지금 현재 장면에 시그마를 씌웠고 그 친구가 p라고 했으니까 얘는 2p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공식 써서 계산했을 때 말이지 2분의 20 곱하기 21은 자 n이 1부터 20까지 항상 p가 되니까 얘는 얼마? 자, 20p 자, 넘어가면 18p가 자, 얘랑 얘랑 약분 되면 10되기 때문에 자, 21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P값이 얼마냐? 자, 18분의 200씩 이자 자, 9분의 105이자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35가 바로 P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무조건 이것이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 10번째 항이 궁금하냐? 10점 보내시면 돼요. 자, 2 곱하기 10번째 항 플러스 10이 바로 P가 되게 되니까 자, 여기는 P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 10 넘기고 나눠주시면 내가 원하는 열 번째 항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센스 있고 좀 약간 독특한 문제라 풀어봤어요. 넘어갔어요. 48번입니다. 자, 수혈액은 뭐 출발하게 좀 독특한 게 좀 몇 개 좀 눈에 띄는 건데 등차선이가 어려운 거 원래. 내용이 쉽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48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중요해. 아, 48번. 이거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었지만 여기 잠깐 봐봐. 예를 들어 3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48이라고 하는 자, 이 수의 합을 계산할 때 중요한 거야. 얘로 시작해서 선생님 점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5개요. 뭐 이렇게 합을 계산해도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역순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라 했어. 그래서 이거는 48로 시작하는데 하면 갈수록 2분의 1을 곱하고 있고 그 개수가 5개구나 해서 자 요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일단 48번에 나와 있는 조건 먼저 볼게. 선생님 세 번째랑 다섯 번째를 곱했대요. 등비의 세 번째랑 다섯 번째를 곱했네. 첫 번째 항이네. 뭐가? 이 친구는 AR 제곱이고 요건 AR 4제곱인데 얘가 A니까 약분하면
A 곱하기 R의 6제곱이 자, 1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등판데? 자, 시그마 N은 1부터 K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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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역수. 자, AK분의 1에 합하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에 합하고 너도 나도 둘 다 N인데 얘는 지금 현재 수열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린 거고 요거는 지금 수열을 제대로 구한 거고 얘랑 얘랑 같아지기 위한 N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뭔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보세요. 나열해보면 야 이거 뭐야? A분의 1 플러스 AR분의 1 플러스 AR제곱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 해서 자 N번째 항 바로 뭐냐면 A의 R의 N-1승분의 1 요게 바로 좌변. 자 분기수열의 합을 역수를 취한 다음에 그거에 N개를 더했다. 이게 좌변이고 그 오른쪽이야 이거잖아. 오른쪽이야 A AR 곱하기 AR의 제곱하기 해서 AR의 N댁이 있으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무식하게 공식 쓰면 힘들어져.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에 공비가 보시면 알겠지만 R이에요. 근데 요거는 공비가 뭐야 그러면 R분의 1이지. 내 거꾸로 요식으로 가면은 요게 뭐야 공비가 R이 됩니다. 공비가 R.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데 오른쪽을 계산할 때는 얘를 총항으로 보고 아 너 잠깐만 R 곱하고 있구나 개수가 이게고 근데 왼쪽은 뭐 아 얘를 시작으로 AR의 N-1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비에 개수도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얘랑 얘가 어떻게 된다? 약분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얘가 넘어와? 그러면은 A제곱에 R의 N-1 제곱이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면 A제곱에 R을 12번 곱한 게 1이 되니까 자 얘랑 얘랑 같아져야 돼서 그러므로 N값은 얼마다? 13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좀 약간 센스있는 풀이죠. 자 등비수열은 항상 그 순서를 이제 바꿔서 합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랑 스타일의 객관식 문제 있는 거 알죠? 커니 증명했던 거 기억나죠? 뭐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하는 순서 아마 오늘 복습하는 시험에도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틀리면 머리카락 이렇게 뽑을 거예요. 자 48번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귀찮지? 야 총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인 A에는 암산으로 4N댁이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떤 두 개 수열인 AK하고 BK를 곱한 놈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이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나냐면 4N 상승해 자 4N 상승해 그 다음 마이너스 더하기 3N 제곱에 더하기 3N 제곱에 자 마이너스 N이라고 해서 자 요 상황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바로 B호는 과연 얼마가 별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B호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을 뺄 건데 상상을 해보자. 근데 어차피 문제가 지금 현재 다섯 번째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첫 번째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N 대신에 N-1 집어넣어 빼면 돼요. 이 왼쪽에 있는 형태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A1, B1 자 A2, B2 해서 자 AN-1에 BN-1을 지나 AN과 BN까지 합을 지금 현재 좌변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아가고 이 수열에 뭐가 남게 된다? N번장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 뺀다는 건 여기는 N을 여기는 K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 빼면 왼쪽은 AN과 BN이 나오고 그 오른쪽은 하기 좀 불편하죠. 근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자 원래 있었던 4N 3승 더하기 3N 제곱 빼기 N에서 불편하지만 자 N 대신에 N-1을 대입한 4N 빼기 1의 세제곱에 더하기 3N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N 빼기 1을 빼야 돼. 근데 이거 세제곱 전개하다 또 계산 실수하지 마. 꼼꼼히 해. 천천히. 요거 틀린 거 많아요. 진짜로. 많이 봤어. 빼시면 자 4N 3승 4N 3승 되니까 N에다 한 2차씩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얘가 뭐가 나오냐? 12N 제곱에 자 마이너스 6N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자 근데 AN은 아까 뭐랬어? 자 4N 마이너스 2라 했고 그럼 여기다가 BN 곱한 게 되니까 비교해보시면 아 N이 바로 3N이 되는구나. BN이 3N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자 2차든 3차든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요 시그마는 요 측에 N번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뭐 어렵진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 54번도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테스트나 여기서 많이 좀 살펴봤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는 거지만 54번도 중요한 문제긴 하다. 넘어갈게요. 58번
자, 이 CR에서는 문제 풀다 보면은 뭐뭐라고 하자라는 표현들이 있어. 자, 이거를 하자. 어? 이거 제곱하는데 이거 뭐 루트 씌운 거를 A를 하자. 그럼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있잖아?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를 수가 있어요. 자, 58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 보세요. 자, 58번의 문제를 보시면 at x 주어졌기 때문에 야, n제곱 더하기 n 빼기 3분의 1 곱 k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fn 되시다니까 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분의 1 해서 자, 문제 주어진 조건에 실제로 n 넣고 n 집어넣은 거에 1 더하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k를 an이라 하겠다. 야, 근데 사실은 이게 k가 딱 눈에 보이잖아. 사실은 잘 안 보이면 n 대신 집어넣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하고 이 수의 차이는 지금 현재 1만큼 차이가 나고 그럼 얘랑 얘 사이의 정수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k값이 무조건 요게 되게 되고 그래서 an이 얼마가 된다? 바로 n제곱 더하기 n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 번에 집어넣은 것 뿐이고요. n 대신에 대입할 것도 없이 자, 정수 빼기 0.53 정수 더하기 0.6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정수는 요거밖에 존재하지 않겠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와의 역수.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자, ak분의 1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요거를 k로 바꿔주고 역수 취하고 k로 인수분해하면 k도 확률되고 그럼 이 시그마는 둘에 곱하기 차이가 1이니까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축차로 k는 1부터 100까지를 집어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분의 1 빼기 101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이게 뭐 대입하고 약분하는 건 살짝 알 테니까 저게 바로 50번 문제, 58번 문제. 자, 밑에는 5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을 뺄 때 첫 번째랑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를 깜빡한다. 그럼 진짜 너는 능기 추천해야 돼, 진짜. 진짜로. 지난번에 싸대기 건 사람 몇 번? 싸대기. 난 싸대기다. 그 두 명 있었는데 내가 다시 틀리면 싸대기 하겠다고 했잖아. 또 두 명, 두 명. 또 어떤 있을 것 같은데? 세 명. 오늘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을 뺄 때 실수하면 진짜로 한번 맞아봐. 맞으면 어우 정신이 버셨을 거야. 싸대기. 자, 59번 볼게. 집중해라. 야, 59번의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수꼴인데 k 더하기 1분의 ak가 k 더하기 1분의 ak가 바로 자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있어요. 그럼 이것도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잖아. 자, 한 번만 집중해. 요거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빼면 우리 암산으로 이거 2n 되는 거 알걸?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n 마이너스 집어넣어 뺀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k식에 n을 그냥 이렇게 길이 밀듯이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n 대신에 확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아 n 더하기 1분의 a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어? 똑같은 수열. 그럼 이거 전체를 어떤 하나의 수열로 생각을 하면 n번째 항 요거에 n번째 항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남게 되고 그 넘어가시면 an이 자 2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돼서 아 네가 바로 a이 되는구나.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놈이 그거의 역수에 또 합을 걸렸으니까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번째까지 요거 역수 쳐주시면 자 2 곱하기 n의 n 더하기 1분의 1 되고 여기 튀어나가고 자 부분분수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해주시고 거기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계산해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축차로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니네가 이렇게 10을 뺄 수 있느냐. 자 물론 n 대신에 n 마이너스 15는 계산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싸대기 걸린 사람 중요하지. 여기는 이 식이 n 대신에 0을 대입해서 0이 되는 식이 아니면 무조건 첫 번째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자신 없잖아. 그럼 무조건 따로 해. 무조건 첫 번째 따로 하고 두 번째 이도 따로 하고. 근데 서술형이면 이게 0이든 0이 아니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서술형이면 그 우리만 아는 거야. 0 넣어서 0 되면 안 해도 되는 이거는 사교육의 산물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이해를 못해요. 왜 엄마 0 넣어서 0 되면 그 뭔 소리야. 수열은 그럼 그냥 우리는 이게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면 무조건 그냥 다 1인 경우랑 2 이상 경우를 써주시면 되는 거. 근데 오늘 시험은 서술형 아니고 단답형이니까 다 그냥 최단 시간으로 답을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렇고 자 이제 64번 문제 볼게요. 약간 남았어? 자 64번. 어우 이건 또 뭐야. 야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에 n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n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이 궁금한 거야. n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뭐 할 거냐 m으로 정리할 거야. 근데 m으로 정리하려면 일단 우선 야 요 안에 거 부호를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편해. 시작할게.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m이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다라고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더해요. 그럼 n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 선생님, n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과 그 다음에 n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자, n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 수가 되냐면 앞에 거의 제곱에 곱한 거 2에 더하기 n에, 자, 4분의 1에 2분의 1 더하니까 4분의 3이고,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인 n제곱에 곱한 거 2에 더하기 n에, 자,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바로 n값의 범위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이게 사실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거야, 솔직히 보라색이야. 그잖아. 그래서 아, 그러면 네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바로 n제곱 더하기 n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n값을 바로 a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an 값이 바로 n제곱 더하기 n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뭐 말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정리해보시면 이것도 뭐 별건 아니다. 뭐뭐라고 하자, 모르겠으면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규칙을 확인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자, 오늘 숫자가 170페이지까지 됐어. 자, 그래서 171번하고 72번 두 가지 문제만 설명하고 끝난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도 또 마찬가지로 빡센 거 빨리 한번 찾아 정리해줄게. 재미난 문제가 몇 개 있어. 재미난 문제. 근데 또 투머치한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 내가 넣는데 아 이건 좀 투머치하다면서 그런 건데 그건 내가 그냥 빼고 풀 거야. 하나. 71번 문제 볼게. 71번. 근데 이건 니네가 사실은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항이 0이래. 야, 근데 ak 더하기 2, ak의 플러스 1이란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거 공차가 1인 공차수야. 내가 몇 번째 항이든 1을 더해야 다음 항이 나오니까 이거 공차가 1인 등차수인데,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k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수가 1, 2부터 어디까지? p-1까지만 집어넣으라고 오른쪽에 딱 돼있어. 요게 이제 이 문제 포인트인데, 자, 거기 지금 뭐 부등식으로 돼있지만 새로 그냥 나열을 해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p-1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주셔야 돼. 자, 그럼 한번 집어넣어볼까? 야,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1이라 이 친구 1이고, 그럼 k 대신에 2 넣으면 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1이라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항이 2라는 거. 그럼 k 대신에 3 집어넣으면 야, 네 번째 항이 세 번째 항 더하기 1이니까 3이 돼서 세 번째 항이 3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p-1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자, k 대신에 뭐 집어넣자? p-1까지. 큰일 날 뻔했네. 넘을 뻔했어. 참신빠리. 자, k 대신에 p-1을 집어넣어 주시면 p-1의 더하기 1이니까 ap가 ap-1의 더하기 1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이 2, 3이니 미쳤냐? 아닌데. 아, 네 번째 항이 3이니까. 자, p번째 항은 바로 p-1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야, 실제로 an을 나열해 보면 0, 1, 2 해서 p 빼기 1까지인 자자자자자자 어디까지? p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p개까지 빨간 색좀 나와요. 빨리 시간이 없어. 자, 이렇게 p번째 항까지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새로운 점화식이 등장을 했어. 저기 ak 더하기 p가 ak라고 하는 이 점화식엔 k 대신에 모든 자연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오른쪽에 k는 1, 2, 3, 땡땡땡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다 k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을까? 자,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의 1 플러스 p는 a번 첫 번째 항과 p 플러스 1번째 항이 같다. 그럼 이 다음에 p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항과 일치한다는 얘기는 다시 0, 1, 2, 땡땡땡땡 p 빼기 1에 다시 0, 1. 요 순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주기성을 띄고 있는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첫 번째 항이요? 자, 물어보는 게 A의 2K, 2의 K 말해야 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몇 번째 항이 뭐 이거 뭐 기억은 뭐 K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거짓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지? K 대신에 2만 집어넣어도 거짓이고, 니은 뭘까? 첫 번째 항부터 P번째 항까지 하면 요거 더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2일부터 P-1까지 합이기 때문에, 자, 2분의 합을 구하는 대상이 P-1과 1을 더한 P까지 곱이라고 해서 시그마 공식 써가지고 요거 합 구하는 건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마지막 지급 보세요. 자, 지급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P번째 항, 2P번째 항, 3P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까지 하면 K-P번째 항까지 합인데 P번째 항이 P-1이고
2P번째 항도 이 친구 P-1이고 3P번째 항도 P-1이고 P-1 다 P-1. 근데 그게 현재 몇 개? K개. 근데 이 친구는 K개의 P-1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래서 지그차 말도 맞는 말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자 마지막 70번 설명하고 좀 잘까? 30분 설명하고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30분은 지금 집중이 괜찮은데. 아, 나 또 저거 사이렌 줄 알고. 이네 이거 왜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공식 사이렌 떠들게 에잉 하잖아. 그 알아 혹시? 근데 그게 사이렌의 소리에 따라 다르고요. 이게 에잉 하는 건 아 모두가 까먹었는데 이게 엥 이거는 주의해라고. 엥 이건 이미 쐈다야. 엥 이건 이미 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사이렌 그 소리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돼서 다른데 넘어갑니다. 우리 자신 한번 볼 거다. 근데 이건 사실 원래 민간인도 알아야 되는데. 민간인도 알아야 되는데. 북한이 뭐 싸움을 했어. 아니 북한이 싸움을 하면 절대로 북한이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북한이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쟤네가 핵을 쓰면 좀 이제 얘기는 달라지지만 핵 쓰면은 미국도 쏠걸? 바로 쏠걸? 그러면 우리 그럼 다 죽는 거니까 사실은. 야, 근데 사실 제일 난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우리가 왜 옛날에 그 9.11 테러라고 알지? 오사마 빈라덴이 왜 그 미국 그 월드트레이드 센터에다 비행기 박은 거 왜 거기다 박았는지 알아? 왜 하필 다른 건물이 만약에 그 건물에 박냐면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 뉴욕 그 거기 건물에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상징이 되는 건물 있잖아.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아이 서울의 한복판에 제일 상징 건물에 쏴야겠다 하면 요 근처에 쏠 것 같은데 근데 저 건물을 조준했는데 약간 오차가 생기면 부족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그냥 가끔 가다가 제주도 이사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야 됐고 야 네. 제일 유명한 게 제주도잖아요. 뭐 제일 유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근데 제주도까지 날아갈 시간보다는 서울에 쏘지. 인구도 많고 시간도 빨리 걸리고 왜냐면 북한에서 그 아 있어 그게 이게 딱 이게 수준 있으면 지금은 좀 약간 미련이 없지만 서울까지 그냥 바로 오는 대포가 있어요. 긴 대포 땅 쏘면 서울까지 막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핵을 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사정거리가 이미 뭐 경기권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제주도까지 쏘려면 미사일을 쏘아야 돼. 장전하고 막 뭐 차고 해서 빵 하면 감지를 하잖아. 그럼 가서 막 요격을 하잖아. 그 대포는 그 전에 떨어지지 이미 떨어지지. 쐈네 하면은 떨어진 다음에 알걸. 쌌나봐 이거 왜 이래 나딱 그거 이런 상황이니까 좀 와 석방이를 좀 위험하긴 한데 보글 오겠다 차량 사는 거 한번 가는 거지 뭐 시작하자 봐. 이 방정식이 한 번뿐인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처음 얘기하는 거야. 요거 x의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의 6제곱이 1이야. 요걸 보시면 아 주기가 6이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돼. 얘네들의 복수수에서 i의 4제곱 요게 1이지. 그러니까 i는 왜 4개씩 주치기 생기잖아. 그 이 친구의 허그는 그걸 뭐 오메가든 알파라 부르는 놈은 6번을 곱해야 1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6개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정식의 오메가를 오메가 제곱에 자 오메가 3승에 오메가 4승에 오메가 5제곱에 오메가 6제곱까지만 계산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런 놈들을 계산을 해서 그 수에 실수 부분을 뭐라 하자? 바로 AN이라 하자, FN이라 하자. 근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야 봐봐 이거 사실은 어떻게 일수분해가 되냐면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허그는 요 근을 근의 공식 써주잖아? 그럼 2분의 1 풀마 루트 3 i가 돼서 자 오메가의 실수분은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곱 한번 해볼까요? 자 오메가 제곱 하잖아? 자 집중 밑에 거 제곱하면 4인데 앞에 거의 제곱 1에다가 뒤에 거 제곱 마상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그럼 얘랑 곱한 거 풀면 풀마 2루트 3i가 되고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돼서 저 제곱한 놈의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오메가의 상승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x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이놈들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돼. 왜냐면 이게 오메가 3번 곱했잖아. 그럼 이 친구의 부가 반대일 거고 그럼 이 친구의 부가 반대일 거고 그럼 이 친구의 부가 반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친구의 부가 반대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 그럼 이 친구의 부가 반대니까 이 친구는 1 돼서 일단은 6개 더하면 무조건 사라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지금 문제에서 FN에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계속하잖아 0이 된다고
실수 부분의 합은 얘랑 얘랑 퉁치고 얘랑 얘랑 퉁치고 얘랑 얘랑 퉁치니까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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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근데 문제가 오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999까지의 FK 더하기 3분의 1. 집중해 주시고. 자, 이 친구 3분의 1은 상수기 때문에 999랑 3분의 1 곱하면 이 친구는 333되고요. 근데 알겠지만 이거 6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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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니까 요거 6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중요하지. 요거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야. 그래서 아, F1에 F2에 F3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F1이랑 F2도 서로 퉁치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정답은 그래서 332다 라는 게 이 문제 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아우, 집중력 좋았어요. 아우, 오늘따라 집중력이 잔소리 좀 하려고 했더니만.